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연물의 성상비 시설 기준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연물은 이제 이 수방시설 관리사 이제 필기시험 과목 가운데서 과락이 그나마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우연물 기능작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제 점수가 이제 비교적 높은 편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이제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근데 우연물 쪽은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이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무난하게 60점 이상 맞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강의한 내용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에 이제 우연물의 공통 성상이 되는 거고요. 자, 참고로 우연물의 공통성은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죠. 그다음 우연물을 갖다 나누면은 그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물의 공통 성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성상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연물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공통성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갖다 잘 다루시면 이제 개별 성상까지 이렇게 무난하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 기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냐면 이제 법규 관련 기준을 외우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시설 기준에서 점수를 많이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공통성상을 정확하고 좀 폭넓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개별 성상을 조금 덜 해더라도 이제 충분하게 이렇게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공통성상 할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연물의 정의 및 우연물의 분류인데, 자, 우연물의 정의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자, 누가 정하는 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우연물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물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지정 수량인데요. 이거는 우연물의 종류별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디 있는 겁니까? 자, 시행령에 있다. 연내계 시행령에. 우연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갖다가 뭘 한다? 지정 수량이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그러면 제조소는 신고가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제조소 등이라는 것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됩니다. 그럼 제조소는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우연물을 만드는 데고요. 그 만들어가지고 그놈 갖다가 저장했다가 뭐 하는 이제 도매 또는 소매하는 그 취급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소에는 옥내 저장소가 있고요.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이거는 뭐 보통 우리가 우연물 운송차라고 하잖아요. 여기 있고요. 자, 옥외 저장소에 있고, 옥외 저장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야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깥에 쌓아놓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취급소에는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우리가 주유소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판매소에 1종 판매하고 2종 판매 취급소 있고요. 자, 1번 취급소 있고, 자, 2종 취급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요 관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기준이 시설 기준에 나중에 보면은 어떤 거 위주가 많이 나오냐면, 자, 옥내 저장소 하고요.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 출제가 또 많이 되고, 그리고 자, 이동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옥외 저장소, 그리고 주유 취급소, 그 다음에 판매 취급소. 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제조소 관한 기준은 뭐 거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뭐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자, 두 번째는 우연물의 분류입니다. 자, 이거는 우연물 안전관리법에 있는 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가연성 이제 고체가 있습니다.
자, 가연성 고체. 참고로 이거 가연성 고체라는 것은 제2류 위험물을 뜻하는 겁니다. 고체로서 화염이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시로 정한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가연성 고체라 한다. 자, 여기는 이제 유황이 있는데요. 유황은 순도가 60중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불순물 중에서도 유황이 얼마 있어야 돼요? 60중량% 있어야 된다. 그러면 혼합물이 100을 갖다 기준했을 때, 자, 100g 중에서 유황이 얼마 있으면 60g 이상 있으면은 이거는 뭘로 본다? 위험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철분입니다. 자, 철의 분말로서, 색깔으로서 53마이크로미터니까 마이크로미터 되게 작은 거예요. 이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이면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쇳덩어리 같은 경우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이면 얘를 가루로 내면은 이제 뭐가 된다? 불에 탄다는 거죠. 그러면 자, 표준체라고 이렇게 주었으니까 예를 들면 이 표준체를 갖다 이렇게 표준체가 있어요. 그물망입니다. 그물망. 자, 그럼 여기다가 쇳가루 갖다 이렇게 뿌린다는 얘기예요. 철가루를. 자, 뿌렸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g을 뿌렸어요. 자, 그럴 때요 망을 통과해가지고 여기에 담긴 양이 얼마 이상이야? 자, 50g 이상이 통과돼야 이거는 위험물로 보는 거고요. 자, 만약에 크기가 커가지고 이게 걸리게 되면 40g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위험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53마이크로미터하고 얼마? 50% 이상은 위험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 같은 것들이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속분인데, 자, 이 금속분에는요, 알칼리 금속 제 주기율표상의 1족입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토류 금속 주기율표상의 제2족 원소가 되는 거죠. 철, 마그네슘 외에 금속의 분말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철 아니고, 마그네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도 아니고, 알칼리 토류 금속도 아닌 놈의 금속의 분말을, 자, 뭐라 한다? 금속분이나 한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안 해요? 구리도 아니야. 니켈도 아닙니다. 또, 150마이크로미터. 자, 150마이크로미터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거 제외. 그러니까 요거 이상인 것은 자, 금속분이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것은 금속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금속분이 아닌 거 뭐야? 철 아니죠? 구리 아니죠? 니켈 아니죠? 알칼리 금속 아니죠? 알칼리 토류 금속 아니죠? 요거 외에 금속을 금속분이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관련해 가지고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다음 중 금속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자, 그럼 알칼리 금속에는 리튬이 들어갑니다. 나트륨 들어가요. 칼륨, 루비듐, 시슘, 프랑슘이 됩니다. 그래서 리, 나, 칼, 루, 셰프 이렇게 되는 거죠. 루, 셰프. 근데 알칼리 토류 금속에는요. 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라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베마, 칼, 스바라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칼리. 자, 베마, 칼, 스바라.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은요, 리, 나칼, 루시프 이렇게 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자, 마그네슘인데요. 자, 마그네슘은 이제 제2류 위험물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에 하나에 해당되면 제외한다. 자, 첫 번째,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않냐는 덩어리 상태일 것.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 상태에 있다는 거죠. 덩어리 상태. 근데 여기가 지금 뭐, 요 크기가, 자, 2mm. 요거를 자, 통과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자, 통과하는 것은 위험물을 보는 거죠. 근데 통과하지 않는 거, 통과하지 못하고 걸리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경 2mm 이상이 막대 모양인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 모양인데 요거의 직경이 얼마라고요? 자, 2mm 자, 이상인 거. 요런 것들은 다 걸리기 때문에, 뭐다? 위험물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오면은 뭐야? 2mm 이상이거나, 자, 2mm 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뭐야? 위험물이 아니다. 자,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겁니다.
6번에 인화성 고체예요. 자, 인화성 고체 마찬가지로 제 1류 연물에 들어가는 거고요. 인화성 고체에는 고용알코올 메타알데히드, 제3부틸알코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고체 연료라는 거예요. 고체 연료. 자, 이게 인화성 고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거. 자, 이거를 인화성 고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특수 인화물이요. 자, 이거는 인화성이 대단히 강한 물질의 하나인데, 자, 사류 위험물 중에 여기에 들어가면 특수 인화물이. 자, 이황화탄소가 있어요. 디에틸에테르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거예요. 자, 인화점은요, 마이너스 20도씨 이하, 그리고 비점이 40도씨 이하인 거, 이것을 특수 인화물이라 한다. 그래서 이 정의도 물어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자, 발배, 그 다음 인화점은 마이너스 20이죠? 자, 비점 얼마? 40 되겠습니다. 발백, 인마이, 비사. 이게 특수 인화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산화프로필렌, 아세탈데히드 이런 것들이 특수 인화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앞서서 소방 안전관리 할 때 디에틸에테르 같은 경우는 인화점이 자, 몇 도? 마이너스 45도였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황화탄소는 마이너스 몇 도? 30도씨죠. 그렇죠? 발화점 몇 도씨예요? 자, 100도씨죠. 자, 그런 것도 같이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일기압의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거 인화점. 자, 제2석유류요 등유 경유 그 다음에 21에서 70도 미만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뭐 갖다 구분하고 있죠? 1석유류 2석유류 인화점 갖다가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제3석유류 중유 클레오소트리요. 자, 요거는 인화점이 자, 몇 도예요? 70에서 200도씨 미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3석유류. 제4석유류예요. 기호유 실린더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계장치에 들어가는 데 석유류로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도 미만인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류 위험을 갖다 구분하는 기준은요. 자, 뭐가 됩니까? 인화점이죠. 그렇죠? 인화점 갖다가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관계를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자, 특수인화물의 인화점 그 다음에 제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에 관련된 인화점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뭐냐면 되도록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종류를 여러분들이 많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자, 특수인화물입니다. 디에틸에테르.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디에틸이니까 C가 두 개, H 다섯 개, C가 두 개, H 다섯 개인데 얘가 두 개 있단 말이에요. 더블. 그래서 D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O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에테르기라 합니다. 그러니까 디에틸, 에테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화프로필렌. 여기에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자, O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CH3에 CH, CH2에서 요게 산화 프로필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산화 프로필렌. 그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자, CHO 요게 이제 자, 뭐예요? 알데히드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CH3가 붙었죠? 요게 아세트알데히드. 그다음에 이황화탄소 요거는 CS2가 됩니다. 자, 따라서 특수인화물 종류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상에 봤을 때 또는 교재상에 봤을 때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현된 것은 이거는 뭐야? 수용성이다. 자, 굵은 글씨는 자, 뭐라는 거? 수용성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물에 녹는다는 얘기. 그러면 대다수 제4류 위험물은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자, 물에 녹지 않는 자, 비 수용성이죠. 비수용성인데 물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물보다 가볍다 보니까 여기다가 물을 뿌렸을 때 자, 기름이 뜨다 보니까 화재가 더 확산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사류 위험물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용성인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이나물에서는요, 어떤 거? 산화 프로필렌과 아세트 알데히드가, 자, 뭐가 들어가요? 이 특수이나물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1석유류입니다. 자, 제1석유류는 어떻게 되냐? 아휘벤톨, 메피초, 시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머리글 따서. 자, 아세톤. CH3에, 자, CO에 CH3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세톤. 그 다음에 휘발유. 자, 벤젠. 벤젠은 C가 6개, H 6개입니다. 자, 톨루엔이 있죠? 톨루엔. 그, 요게 지금 뭐냐면은 C가 6개, H에 5개에다가, 자, 원래 요거는 H가 6개인데, 하나를 갖다가 뭐로 바꾼 거야? 여기다가 CH3.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자 메틸기라고 하는데, 자 메틸기가 들어가가지고 뭐가 된 거야? 톨루엔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메틸 에틸 케톤인데, 이게 메틸 에틸 케톤이다 해서 자 약자로 MEK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메틸 에틸 케톤은요, 자 굵은 물질이니까 수용성이죠. 수용성. 자, 그 다음에 피리딘이 있습니다. C가 5개, H 5개,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피리딘. 초산 에스테르류. 예, 그리고 시클로핵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1석유류에서는요. 자, 제1석유류에서는 수용성인 게 뭐예요? 아세톤하고 메틸에틸 케톤, 피리딘, 초산 에스테르류. 요 네 가지가 자, 뭐예요? 수용성이죠. 자, 그 고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용성. 그 다음에 제2석유는 수용성이, 자, 초산하고요. 그 다음에 의산하고요. 자, 그리고 히드라지. 자, 요게 제2석유로 수용성이 되는 거고요. 자, 제3석유는 이제 글리세린하고, 그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하고, 자, 그리고 니트로벤젠. 이런 것들이, 자, 뭐가 된다? 바로 수용성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글리세린, 에틸렌 글리콜. 그 나머지는 비수용성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로. 자, 그럼 이제 제2석유는 어떻게 외운다? 자, 초등 의경, 부테스장, 클로로, 히아, 자일렌.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크실레인을 썼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옛날에 자일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일렌. 그래서 이 자일렌이 첨가된 껌이 이제 자일렌톨이에요. 그러니까 향이 나는 거죠. 이렇게 자일렌. 자, 요거는 지금 뭐야? C가 6개, H 4개다가 자, CH3가 몇 개 들어간 거예요? 두 개가 조합이 된 겁니다. 그 요것도 어디서 온 거예요? 자, 벤젠 온 거예요. 벤젠은 C 6개, H 6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C 6개, H 4개다가 나머지 H 대신에 요 두 개 대신에 요거를 자, 뭐로 바꾼 거예요? 메틸기 CH3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C6에 H 4개에다가 CH3가 몇 개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이러면 자일렌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C 5개, H 5개에다가 CH3가 들어가면 이거는, 자, 여기는 뭐, 톨루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어디서 왔다? 벤젠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관계에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 벤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클로로 벤젠이 있습니다. 클로로. 그러니까 요 CL, 클로라이드죠? 염소열. 염소. 그러니까 요게 지금 기본적으로 뭐야? 제 2 석유류가 이렇게 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6개, H5개는 여기다 뭐가 들어갔다? CL이 들어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니트로벤젠입니다. 자, 니트로벤젠은요, C가 6개, H5개다가, 자, 뭐가 들어갔어요? 니트로기가 들어간 거예요. 니트로기. NO2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니트로가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뭐, 제3 석유류가 되는 거고요. 제2 석유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클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4석유에는 기어유, 실린더유, 윤활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용성인 거, 자, 비수용성인 거 반드시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종류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딱 봤을 때 초산이다 그러면 어떻게? 제2석유류요. 의산이다? 제2석유류요. 경유요? 2석유류. 등유? 2석유류. 아세톤은요? 제1석유류. 휘발유 제1석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네,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12번째 알코올류입니다. 알코올류는 한 분자를 구성한 탄소 원자 수가 1개부터 3개까지는 포화일가 알코올을 말한다. 이렇게 모았어요. 자, 포화일가 알코올. 자, 포화됐다는 얘기는 뭐야? 꽉 찼다. 이런 얘기고요. 탄소 개수가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한 개 내지 세 개의 포화 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 퍼센트 미만은 수용액은 제외가 된다. 자, 두 번째는요. 60중량 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60중량 퍼센트 수용액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이것도 자, 뭐가 한다. 자, 우연물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자, 보니까 메틸, 에틸, 프로필이에요. 자, 탄소 개수가 하나죠. 자, 얘는 두 개죠. 이거는 몇 개예요? 요 프로필 알코올은 세 개다. 연 이게 탄소가 세 개. 자,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지금 몇 개 있어요? C에 두 개니까 세 개가 붙어 있죠. 이 프로필 알코올. 자,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하면 뭐가 돼? C가 세 개, H에 일곱 개다가 OH가 되는 거죠. 자, 정리했으면요. 그러니까 C가 하나에 요거 지금 두 개니까 세 개, H가 세 개다가 H 두 개인데 두 개니까 네 개, 그죠? 세 개, 네 개 붙죠? 그러니까 일곱 개가 되죠? 그 다음에 OH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틸, 에틸, 프로필.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메탄올은 공업용 알코올이고요. 에탄올은요, 우리가 먹는 술이다. 주전 같은 이런 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소프로필 알코올, 자, 변성 알코올. 이런 것들이 알코올의 종류다. 자, 13번째는 동식물 유류입니다. 자, 동식물 유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뭐예요? 이제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일기 앞에서 인화점이 20에 50도 미만인 거 얘기한다. 동식물 유류. 자, 14번째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 H2O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산화수소다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과산이니까 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더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 농도가 36 중량 퍼센트 이상인 거 이렇게 돼 있어요. 36 이상. 그래서 36 자, 웨이트 퍼센트 자, 이상인 것을 우리가 뭐로 본다. 자, 우연물로 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참고로 이제 비중은 단위가 없지만 굳이 단위를 쓰게 되면은 자, 킬로그램 퍼, 자, 리터 이렇게 단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굳이 쓰면은 이런 식으로 1.49 이상. 그래서 이런 거 구분 잘 하시고요. 자, 그럼 퍼센트 나오는 게 유황은 60%, 과산수소 36%, 자, 질산은요 비중으로 1.49 이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탄소 화합물입니다. 자, 탄소 화합물의 특징을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주로 뭐로 있다? 탄소, 수소, 산소의 화합물로 조합이 되어 있다. 자, 그 외에 질소요. 그다음에 황, 인, 그다음에 염소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공유 결합한다는 게 뭐야? 내가 전자가 부족할 때는 뭐야? 전자를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고, 자, 무극성, 극성이 없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리다. 자, 주된 특징이. 자, 세 번째, 대다수가 물에 녹는다. 아, 물에 녹지 않는다. 예, 물에 녹지 않고, 벤젠, 아세톤의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화물은 대다수가, 자, 뭐야? 비, 수용성이다. 이렇게 자,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H2O가 만들어진다. 대다수가. 자, CO2하고 H2O는 뭡니까? 완전 연소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유기화합물, 탄소원자와 수소원자가 포함된 화합물이다. 그러니까 C하고 H가 들어간 것은 유기화합물이고요. 자, 이거 외에 이제 금속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 뭐가 된다? 무기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이요. 자, 두 번째,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연물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도 여기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포화인데 단일 결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된대? 치환작용. 치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 누구든지 아무거나 다 바꿀 수 있다. 자, 여기는 알카인계가 있습니다. 알카인계. 자, C에 N에 H에 EN 플러스 2로 표현되는 건데요.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비중과 녹는 점, 끓는 점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의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중,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야? 탄소수가 작으면 적을수록 위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탄소가 하나부터 네 개까지 기체고요. 다섯 개부터 열여섯 개까지가 액체, 열일곱 개부터는 고체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점점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알카인계의 주요 물질이 메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카인계. C에 N에 H에 EN 플러스 2니까. 자, 그럼 N은 뭐부터? 1, 2, 3, 4, 5, 6, 뭐 이렇게 쭉 가겠죠?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CH4잖아요. 그 다음에, 자,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C가 두 개, H가 몇 개나 여섯 개가 나오죠? 그래서, 메타인, 그 다음에 에타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메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자, 메타인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에타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최근에는요. 그러니까 메탄, CH4, 에탄, C가 두 개, H 6개, C2, H6예요. 프로판, C가 세 개고 C3에 H에 H이 되죠? 8개. 프로판. 부탄요. C가 네 개, H 1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펜탄이죠. C가 다섯 개, H 12개. 헥산. C가 여섯 개, H 14개. 헵탄. 일곱 개, 16개. 옥탄요. 8개, 18개. 그래서, 자, 옥탄, 옥타, 이런 것들이 8을 뜻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노난. 자, 이거는 9를 뜻합니다. 자, 데카뇨. 10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숫자는 이렇게 구성되는데, 원래 숫자는. 자, 우리가 이제 달력을 보면 얘가 옥토버잖아요. 자, 근데 옥토버는 8을 뜻했는데 얘가 10월을 뜻한 말이에요, 10월. 그 다음에, 자, 노벤버, 11월, 디셈버, 12월 이렇게 뜻하잖아요. 원래 얘는 10을 뜻하고 얘는 9를 뜻하고 얘는 8을 뜻해. 그러면 중간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상한 놈도 두 놈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두 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옥토버, 노벤버, 디셈버가 밀린 겁니다. 아, 두 개가.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한 구조가 자 옥타곤이죠, 옥타곤. 그래서 팔각정 구조가 가장 안정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어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까지는 알고 있어야죠. 다른 거 모르더라도 여기까지는. 이게 알카인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카인보다 수소가 하나 적은 기를 알킬기라 한다 이거죠. 알킬기. CNA, H에 EN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자, 메탄보다 하나 적으면 메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탄보다 하나 적으면 에틸이라고 하는 거고, 자, 프로판보다 하나 적으면 프로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탄보다 하나 적으면 부틸, 펜탄보다 하나 적으면 펜틸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아까 알코올에다가 여기다 OH, 여기다 OH, 여기다 OH 붙이면 뭐예요? 자,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 프로필 알코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불포화 탄화수소 이중결합, 삼중결합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다시 보면요. 그래서 요 메탄 같은 경우는 단일결합이잖아요. 그럼 C가 하나에다가 요 탄소는 지금 최외곽의 전자를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놈이 안정화되려면은 이제 뭐하고 네 개를 더 공유를 해야 돼, 네 개를. 그래서 그 네 개를 어떤 거 만만한 수소하고 이렇게 자 D를 내 가지고 결합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요게 지금 한 쌍이잖아. 그죠? 한 쌍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자, 본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본드로.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안정화돼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단열 결합이죠. 그 다음에 C가 지금 두 개. 자, 요거는 에탄입니다. C가 두 개. 단열 결합이죠. 그러면 지들끼리도 서로 전자를 공유할 수 있어요. 결합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요렇게 보면 여덟 개죠? 이렇게 보면 몇 개예요? 여덟 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파는 C가 몇 개예요? 세 개잖아요. 이렇게. 자, 요렇게 8개, 요렇게 8개, 요렇게 8개,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H가 몇 개가 필요해요? 8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프로파는 C가 3개, H 8개. 자, 이거는요, C가 2개, H 6개, 에탄이 되는 거고요. 자, 메탄은 H가 4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의 표현이 있으니까, 요 관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잊어보시면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불포화 탄화수소 이중결합, 삼중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켄이 나옵니다. 또는 알케인이라고 해요. 알케인. 자, CN에 H에 EN에서 이중결합이 됩니다. 그러면 에테인이라고 하는데, 에테인. 그리고 C가 두 개다가 H가 네 개 돼 있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C하고 C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결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H는 몇 개가 있으면 돼? H는? 이렇게 네 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것도 뭐 하나. 그러니까, 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안정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단열 결합도 가능하고, 이중 결합도 가능하고, 삼중 결합도 가능한 게 탄화수소예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테인인데 전원물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에틸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C가 두 개, H는 4개. 자, 그다음에 자, 프로펜인데 C가 세 개, H 여섯 개인데요. 요거를 갖다가 프로필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필렌. 그러니까 C가 세 개, H 여섯 개. 그다음에 부테인. 자, 부텐, 부테인. C가 네 개, H 여덟 개. 요거를 부틸린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네, 그런 정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중결합 갑니다. 이때는요, 알킨입니다. 이제 킨. 그러니까 C에 N에 H에 EN에서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 자, 그럼 정리하면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뭐 알카인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빠지게 되면 알케인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뭐가요? 알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인, 케인, 킨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N은 2일 때 필요 없고, N이 2일 때, N이면 C가 2개 H에 2 곱하기에다 마이너스 2니까 그럼 C가 2개 H 2개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예요? 자, 에틴인데 에틴을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아세틸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세틸렌. 자, 다른 말로 에타인이라고 합니다. 에타인. 이렇게.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뛰어나 첨가 반응 및 중합 반응이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2개, H2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C하고 C하고 하나, 둘, 세 개, 삼중 결합하고 있고 여기에 H, 여기에 H 이렇게 해서 안정화를 이룬다는 얘기죠. 탄소 개수가 이제 수소 개수가 부족하면 이렇게 결합하고요. 수소 개수가 늘어나면 자, 수소가 만약에 4개 있다 그러면 지들끼리 무슨 결합해요? 이중 결합하고, 자, H, H, 자, 요거 H, 요거 H 이렇게 되겠죠? 4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2개가 있으면 3중 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4개가 있으면 요렇게 이중 결합이고요. 자, 만약에 6개가 있으면 이거는 뭐가 돼? 단열 결합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서 탄소가 2개가 있고 수소의 개수에 따라서 결합했을 때 나오는 이 물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일 때는 뭐 나온다? 아세틸렌 나온다. 네 개일 때는요, 에틸렌 나온다. 여섯 개는요, 에탄 나온다 얘기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간다는 얘기들은 얼마든지 이런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특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에 관한 접두어가 있습니다. 수에 관한 접두어. 자, 하나는 모노예요. 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두 개는 D라고 합니다. D. 그 다음에 세 개는 트리요. 자, 네 개, 테트라. 뭐 여기까지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게임 중에 이제 테트리가 있었으니까 테트리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네 개. 그 다음에 자, 펜타. 다섯 개, 헥사 여섯 개, 헵타 일곱 개, 옥타 여덟 개, 자, 노나 아홉 개, 데카는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가. 자, 모노디,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열. 그다음에 유기화학의 원자단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어떤 거? 에테르가 붙었다. 그래서 지금 뭐냐? C가 두 개, H 다섯 개, C가 두 개, H 다섯 개.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에탄이 아니고 하나 부족하니까 에틸이죠. 에틸이 지금 몇 개? 두 개가 있으니까, 자, 요두개 있으니까 뭐가 붙어요? D가 붙겠죠? 그러면 D에다가 에틸에다가 요게 지금 뭐니까? 에테르니까, 디에틸, 에테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그럼 여기는 유기화학의 원자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자, 화학식을 딱 나왔을 때, 아, 저놈이 뭐구나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CO. 요거, 카본일기라고 합니다. 카본일기. 카본일기. 그 다음에, 에스터기. 자, CO. 그리고 카복실기. COH. 그 다음에, 히드록시기요. 자, OH 붙은 거. 히드록시기. 그 다음에, 포밀기. 자, 아세틸기. COCH3입니다. 아세틸기. 자, 니트로기. NO2. 아미노기, 자, 크기 필요 없고, 니트로기, 자, 펜일기, 그 다음에 뭐, 아족인데, 그래서 펜일기 정도, 여기까지만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탄소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어떤 특성이 있느냐? 첫 번째, 인하점이 높아지게 된다 이거죠. 점적으로. 그러니까 탄소 개수가 부족하면은 이제 기체에다가 액체에다가 고체로 바뀌죠. 인하점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반하점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연소 음위가 좁아져요. 예, 증기 비중, 액체 비중 커진다. 자, 비등점, 융점은 낮아지게 된다. 근틀로. 그래서 탄소 개수가 증가할수록 자, 커지는 건 뭐냐고요? 인하점하고요. 그다음에 자, 비중. 자, 요거는 커지고 나머지는 반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소의 이제 주기율표라는 건데, 자, 요게 단주기가 있고 장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학교 때 자, 배웠던 그 내용 중이죠. 그러니까 배운 지가 하도 오래되고 아니면 머릿속에서 단기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아, 저장을 해놓고 아예 꺼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싶지 않은 네,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자, 배우기는 다 배웠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날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온 건데, 자, 지금 1부터 8까지 해서 이렇게 짧게 단주기로 자, 표현했다는 겁니다. 단주기로. 그럼 여기에 지금 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족이라는 게 있어요. 족. 자, 족은 뭐냐면은 가장 바깥쪽에 껍질에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하나면 1족이고요. 두 개를 가지고 있다 2족, 세개 갖고 있다 3족, 네개 갖고 있으면 4족, 5족, 6족, 7족, 8족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정으로. 자, 그럼 이렇게 가는데 8족 같은 경우는요, 거의 자, 뭐예요? 최외곽에 꽉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꽉차 있어서 더 이상 반응을 하질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응할 필요 없으니까 얘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활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활성 기체. 그러니까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나톤 이런 것들을 갖다 뭐 불활성 가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꽉차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운 얘기 그래요. 돈이 많으면 돈을 벌 이유가 없는 거야. 일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한번 나타내 보는데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게
6개 불상은 이 옥텟이라는 게 있어요. 옥텟. 자, 옥텟 규칙입니다. 이건 뭐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의 전자를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8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물질은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2, 8, 8, 8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물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 원자 핵이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에 뭐가 돌고 있어요? 전자 궤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자 궤도가. 이런 식으로 전자 궤도가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럴 때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자, 구성됐을 때. 자, 그러면 원자 핵은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 참고로, 자, 원자에, 여기는, 원자에게, 여기는요, 전자를 두 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가 최대 두 개까지 들어갑니다. 그 여기서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덟 개, 그 다음 여덟 개, 그 다음 여덟 개, 그 다음 여덟 개, 이렇게 점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잡아놓은, 요거는 뭐냐면, 아, 문자 H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이제 번호가 있잖아요. 자, 저게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는 얘가 몇 개 갖고 있다? 여기에 하나 가지고 있다.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소. 자, 그 다음에 헬륨은요 몇 개?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 두 개 가지고 있다. 근데 꽉 차 있다 보니까 실적으로는요 필요가 없는 거죠. 불활성이에요. 자, 리튬은 몇 개 있어요? 리튬. 리튬은 지금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죠? 그러면 3번이니까 여기에 두 개가 차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니까 여기가 있죠? 자, 두 개 하나니까 3번이잖아. 자, 그러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번째 궤도가 있죠? 그래서 2주기라고 하는 거야. 자, 2주기인데 여기에 지금 전자가 몇 개 있으니까 하나가 있으니까 1쪽이라는 얘기예요. 1쪽. 그 다음에 나트륨 볼까요? 나트륨은 지금 11번이 원자 번호가 11번이면 여기에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8개까지 할 수 있어요. 두 개, 8개니까 10개야. 하나가 남아요. 하나가 여기가 있죠? 요거는 뭐야? 나트륨이에요. 그러니까 3주기에 전자가 하나가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지금 어디에? 3주기에 전자 하나 있으니까 1쪽이야. 이렇게 1쪽. 자, 그 다음에 칼륨은 볼까요? 칼륨은 지금 원자 번호가 19번이에요. 19번이니까 칼륨 여기에 2개, 여기 8개. 자, 그러면 요거 10개 그죠? 8개니까 18개. 하나 남잖아. 19번이니까. 여기 칼륨이잖아. 19번. 그러면 자, 몇 번째? 네 번째 껍질에 지금 하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4주기인데 1쪽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럼 그 밑에 누비듐, 세슘, 프랑시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요 베릴륨이요. 베릴륨 보니까 4번이야. 4번이면은 여기가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두 개 돼 있죠. 그쵸? 그럼 2주기에 뭐가? 전자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자, 2쪽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베릴륨 여기 2주기에 2쪽 이렇게 돼 있어. 자, 마그네슘은 12번이야. 12번이니까 여기 두 개, 8개. 10개, 여기 2개 있죠? 여기가 이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여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돼요? 하나, 둘, 세 번째, 그죠? 3주기인데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최소하게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2주기인데 3주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걸 갖다 지금 모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조개의 의미는 뭐냐면 최외곽의 전자의 개수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자, 그걸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모아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기는요. 첫 번째 껍질에 있느냐, 두 번째 있느냐, 세 번째 있느냐, 네 번째 있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서열 자체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 염소가 있다고요. 염소는 지금 원자 번호가 17번이에요. 그럼 17번이니까, 17번이니까 여기 2개, 여기 8개,
그다음 여기는 7개 이렇게 뗐는 거죠. 그게 17이잖아. 자,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 자, 몇 개 갖고 있는? 7개 갖고 있는 7쪽이란 얘기죠? 7쪽이잖아요. 자, 플로어리냐? 자, 9번입니다. 9번이면은 여기에 2개 가지고 있고 여기 몇 개 갖고 있어? 7개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최외곽에 7개를 갖고 있는데 얘보다는 얘가 위에 있는 놈이죠? 서열 자체가. 그래서 플로어리 여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7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만 있으면 안정화될 수 있는 거야. 하나만 있으면. 산소 같은 거는 8번이에요. 8번이면은 자 여기에 2개가 있고 여기에 6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어디에? 2주기죠. 2주기인데 6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2개가. 그러면 산소는 기본적으로 5는 2개가 필요하니까 그죠? 2개 필요하니까 그러면 H가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O하고 H하고 H하고 결합하면 8개가 되잖아요. 그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뭐야? H2O가 만들어지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래서 이 물질은 안정화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몇 번이에요? 탄소 6번이죠? 자 원자로 6번이야 탄소가. 그러면 요거 딱 지우면요. 여기 2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번이니까 여기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지금 뭐야? 자 2족인데 아니 4족이죠. 4족인데 몇 주기에? 2주기에 있죠. 2주기에. 두 번째 라인에. 탄소가. 그럼 얘는 이제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탄소. 4개가 필요하잖아. 그죠? 4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자 C는 4개가 필요해. 그래서 H가 몇 개가 필요해? 이렇게 4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단일 결합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자 이래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CH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개념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자 구리가 구성을 해놓은 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를 갖다 외워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자 외워야 되죠. 기본적으로. 자, 1쪽부터 이제 8쪽까지 외우십니다. 자, 수, 해, 리, 배. 자, 수의 립에 B, C, N이니까 뭐야? 수의 립에 B치니. 자, 오, 푸,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수의 립에 비치니 오픈에 나, 마, 알, 시 자, 나, 마, 알, 시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인이니까 피죠, 그죠? 자, 나, 마, 알, 시 아, 인, 황, 염 아, 그 다음에 칼륨하고 칼슘하고 이렇게 자 구성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요거는 자 크카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많이 이제 순환시켜가지고 순환해서 다른 용어로 좀 바꾼 건데요. 예, 수의 립에 비치니 오픈에 남아 알시 인황 염아 아, 크크 또는 뭐 칼칼 이렇게 자 외우시면 됩니다. 번호가. 자 그럼 요거를 쭉 외워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한 게 자 뭐냐면은 자 뭐냐면 요게 좀 여러분들이 수월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원자량을 갖다 산정하는 방법 중에 예, 자 원자 번호가 짝수 번호가 있어요. 원자번호가 짝수번호 같은 경우는 뭐에다가 자 번호에다가 보통 곱하기 2를 하면은 대다수가 맞습니다. 물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맞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홀수 번호일 때는요. 자 번호 곱하기 2를 해서 하나를 더해주면 대다수가 자 맞아요. 그럼 예를 들면 산소 같은 경우는 지금 8번이잖아요. 그죠? 8번입니다.
그러면 8번 곱하기 2 하면 얼마 이거? 16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는 자, C는 우리가 6번이잖아. 6번 곱하기 2 하니까 얼마? 12죠. 자, 이런 것도 딱 맞아요. 맞단 말이야. 자, 그러면 플로린 같은 경우는 뭐냐? 홀수잖아요. 플로린 F. 자, 9번이니까 요거 곱하기 2해서 하나 더 해주면은 뭐야? 19죠? 요것도 딱 맞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17번이잖아요. CL은. 17번 곱하기 2해서, 자, 하나를 더 해주면 얼마? 35인데, 자, 요거는 이제 뭐가? 자, 두 개가 있으니까 35.5로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대략적으로 이게 몇 번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른 거는 수소 같은 건 원자 번호가 1번이도 얘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원자 반응이. 그 다음에, 쭉 가서, 요, 질소. 질소 같은 것도, 질소도. 자, 얘는 지금 7번이잖아요. 자, 7번인데 곱하기 얘가 하나 더 있으면 안 되죠. 이건 얼마니까? 14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 몇 개 빼고는 이게 거의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 갖다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머지는요, 우리가 유추해서, 어느 정도 대충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1쪽은 알칼리 금속이에요. 그래서 수소를 뺀 리튬, 나트륨, 칼륨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쪽은요.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2쪽에 해당이 됩니다. 알칼리 토리 금속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족 같은 경우는 탄소, 실리콘, 게르마늄 주성, 납이니까 탄실, 개조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탄실, 개조납. 그 다음에 5족은 질인, 비안, 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6족은 7족 불, 염, 부, 요 이렇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디 요거 요드 되잖아요. 요드. 그죠? 그러니까 불염, 부염. 그 다음에 8쪽은요. 헬레, 아질.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많이 외울수록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 꼭 요 부분은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많이 보시고요. 요거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문에서는 이 원소의 주기율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많이 보시고 몇 번까지 여기서 요 20번까지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쭉 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자, 네 번째 우연물의 유별 성질 및 수화 방법에 대해서 자, 나가는데 자, 대략적으로 유별 성질입니다. 1류부터 몇 류까지? 6류까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1류는 산화성 고체, 2류 가연성 고체, 3류 자연발성 금수성 물질, 4류요 인화성 액체, 자 5류요 자기방성 물질, 6류요 산화성 액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 보는 게 아닌 것이 여러분들이 소방안전관리원에서 자 이미 한번 다뤘기 때문에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안 다루신 분들은 이제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기본적인 거니까 잘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외우면 돼요 이거? 자 산가자금 인자기산액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기본적으로 산소 공급원인데 불연성 물질이다. 그렇죠? 자체로 불에 타지 않는 그런 등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류는 자기방향성 물질이고 이거는 가연물이면서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체적으로 질식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 것도 기억을 좀 해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해체될게. 자, 요거에 따른 1류부터 6류의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관계를 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유별을 달리하는 우연물의 혼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대각선과 자 2, 4, 5 이렇게 우리가 자 표현됩니다. 1류부터 6류, 1류부터 6류 이렇게 자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대각선과 어떤 거? 2, 4, 5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 보세요. 대각선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표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1, 2, 3, 4, 5, 6, 1, 2, 3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자, 대각선 뚱으로 다 치고요. 그 다음에 자, 2하고 4하고 5하고 가능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1, 6하고 6, 6하고 혼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하고 4 가능하죠? 2하고 5가 가능합니다. 3하고 4가 가능해요. 자, 4하고 3 가능하겠죠? 5하고 2가 가능합니다. 6하고 1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각선과 2, 4, 5 하면 이거 다 걸리는 거예요. 혼재 가능한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지정 수양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우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 표는요. 그러니까 어떤 거? 10분의 1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연물에 따른 소화 방법이 소화 효과인데, 자, 1류부터 6류까지 산가자금, 인자기, 산액. 요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산화성 고체에서 무기 과산물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뭐가 되고요? 질식을 하고 자, 나머지는 뭐 한다? 냉각을 한다. 그렇죠? 이제 소방 안전관 이런 거 이제 복습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 과산물로 이제 산소를 갖다 가지고 있고 자, 물하고 만났을 때 반응해서 뭐 하기 때문에 산소를 막 뿜어내기 때문에 자, 물 쓰면 안 되고요. 팽창질석 진주암 마른 물에 써서 자, 질식을 해야 된다. 자, 제2류 가연성 고체입니다. 철근만은 물하고 만나면 뭐가 돼요? 수소를 발생하고 폭발을 시켜요. 자, 수소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나 마른 머리를 통해서 질식소화하고요. 나머지는요. 물 뿌려서 자, 뭐하는? 냉각하는 그런 방법을 거치는 거죠. 자, 3류입니다. 3류면 이제 물 뿌리면 금수성이니까 물 뿌리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팽창질석 건조사, 팽창진담을 통해서 질식소화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4류 위험물. 자, 요거는 인화성 액체인데 수용성과 비수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 같은 경우는 물에 이렇게 섞는 석질이 있으니까 내 알코올형 폴라트 이용해서 자, 뭐 하고요? 질식을 해야 되고요. 자, 비수용성은 포를 갖다 이용해서 질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 물을 뿌리게 되면은 이제 화면이 확대가 된다는 거죠. 화재 확대되기 때문에 물 뿌리면 안 된다. 자, 오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뭐가 문제가 돼요? 질식이 안 되겠죠. 산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물 뿌려가지고 냉각 소화한다. 자, 6류는 산화성 액체예요. 전체에 대해서 자, 질식 소화하는데 왜냐하면 물하고 만났을 때 뭐 하느냐? 자, 맹독성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뭐 하는? 산소라다가 분출하는 그런 놈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질식인데 자, 과산화수소는 물에 의해서 희석 소화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질식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틀로. 그래서 요걸 딱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부터 6까지. 자, 주가 되는 게 뭐예요? 주가 되는 거. 자, 주가 되는 게 이거예요. 냉각, 냉각. 1, 2. 3, 4는 질식, 질식. 자, 5, 6은요. 냉각, 질식. 그러니까 냉냉, 질질, 냉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주과대는 이렇고요. 자, 이 중에서도 무기과산물은 냉각은 안 되니까 자, 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철근만은 또 물 뿌리면 안 되니까 이건 질식하고 나머지는 냉각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가자. 질식, 질식, 냉각, 질식이다. 건틀러. 그래서 요관계가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특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류 우연물의 종류가 뭔지는 나중에 자세히 하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위주로 정리를 차근차근 이렇게 해주시면 자,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막 하려지 마시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디부터? 자, 제 인류 위험물의 자, 종류에 자, 뭐가 있는지 이제 그거부터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간 거 이제 복습을 좀 충분히 이렇게 하시고요. 자, 특히 주기율표하고 그다음에 탄화수 화합물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알카인이고 알케인이고 알킨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차분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다음번 수업 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